아까부터 손님이 한 분 앉아 계시는데, 아니, 누구신지?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 크리에이터 벨리제이라고 해요. 약간 여기서 빛이 나. 굉장히 뭔가 화사한 느낌이. 사실 저희가 뷰티 크리에이터가 새싹이고 도전하는 입장이라 벨리제이님께 저희가 도움의 손길을 청하고자 이렇게. 두 분 존무하시던데 혹시 반무하실 생각 없으세요? 네? 뭐, 무슨 말씀이시죠? 무슨 약간 욕 들은 기분인데 약간. 그럼 톡띠라도 좀 알려주세요. 네? 톡띠? 제가 지금 40대인데. 40대요? 아, 진짜요? 다 놀라움의 연속이야 지금. 야, 멘붕이네. 존무는 욕이 아니고요. 존댓말에 모드. 아, 그럼 반대말 모드? 반말 모드. 아, 반말. 아, 반대말이 뭐야? 바보하는 느낌이야. 그런 거야. 우리 때 얼동콜. 우리 때 그런 걸 썼어요? 얼음 동동콜라. 그냥 네가 쓰는 거잖아. 직접 만드신 거. 이걸 왜 알아야 돼요, 저희가? 10대랑 20대를 공략하려면은 이게 필수거든요. 소통을 또 위해서 우리가 신조어를. 그렇죠. 뇌를 좀 동기화시켜야 돼요. 네, 구독자 여러분. 네, 저희가 여러분들과 소통을 위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누가 더? 누가 더? 짠! 정답! 치아! 너무 귀여우신 거 정답, 아니야? 정답! 불같은 소! 아, 물소처럼! 화면 조정신입니다. 중요한 거, 정말 정답. 중요한 거. 블루소드! 어떻게 될지 몰라. 전혀 모르겠어! 아! 저기! 불같은 소통! 거의 비슷해요, 불타는 소통. 아, 이거를 정말 써요? 네. 신기하다. 이거는 아실 것 같은데? 정답! 알림 완료, 좋아요 완료. 우와! 오! 어떻게 알았어? 저 이거 진짜, 저 괜찮아요.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아? 짠! 어, 저 뭐야? 대체 이걸 왜 쓰는 건데? 나 너 싫대. 힌트 하나만 주세요. 아까 거에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싫은? 어, 나올 것 같아. 정답! 싫은 태세! 싫은 태세! 이거! 정답! 싫으면 테러! 아, 아, 아 싫으면 테러! 저런다. 국악에 처음이 있는 거니까. 짠! 아, 정답! 이거 국물! 국물도 귀신 없어! 귀신품법도 막 이런 것처럼. 맞아. 어, 아, 정답! 궁금하면 물어봐. 안물 안궁 이건 알거든. 잘 맞추시는데 생각보다? 어! 아, 나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자야, 정답! 핑크 프리티! 노! 무슨 말씀이시죠? 정답! 핑거 프리티! 진짜 나 오랜만에 뇌를 쓰니까 뇌를 좀 동기화시켜야 돼요. 어, 맞아, 맞아. 핑거 프리티 걸? 참나. 여신님. 핑거 프로방? 핑핑 프리티. 핑키 프리티. 핑거 프린세스. 어, 정답! 핑거 프린세스. 아, 맞아요, 맞아요. 손가락이 예뻐서? 자기가 직접 안 찾고 남들 막 시켜서 손으로 까딱까딱 해서 이제 이렇게 네. 한다는 거네. 핑거 프린세스. 오. 핑크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아니, 나는 그냥 프야. 다음은 요거예요. 방탄 좋아요. 야, 어, 대박이다. 폴더폰 쓸 때 이모티콘 왜 이렇게 보내는 거 했었잖아. 그것처럼 난 메롱. 바보하는 느낌이야. 요거는 두 분이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많이 하실 것 같아. 덕후를 끄는 페이스? 은정 씨, 셀카 찍을 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정답! 약간 오리 입술. 맞아요. 뭐야, 눈이 좀 커 보인다? 약간 동안인 느낌? 어, 약간 있어. 아, 재밌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벨르제이님 문제 내시는데 옆에서 네. 보는데 피부가 진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너무 반짝이고 너무 예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좋은 걸 하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요건데요. 피부에 각질이나 노폐물, 모공 이런 게 깨끗해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좋은 것들이. 안 그럼 겉돌죠. 세안하고 나서 스킨 대신에 이걸로 닦아내주시면은 매일 데일리 필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모공 패드 제품 아닌가요? 맞아요. 제품이. 이렇게 뒤쪽은 맨들맨들하고 앞쪽은 울록불록해요. 근데 완전 곰돌이잖아. 예쁘죠? 너무 귀엽다. 모양 너무 예쁘죠? 네, 기분 좋아져. 어, 향도 좋네요. 상쾌한 향.
근데 너무 촉촉하네요. 피부가 되게 건성이잖아요. 그래서 건조해질까 봐 필링을 많이 안 하는 편이어서. 저도 예민해서 필링을 못 하는데 이 제품은 약산성 에센스가 들어있어서 자극도 없고 패드 자체가 순면이거든요. 그래서 민감하신 분들 쓰기에도 너무 좋아요. 일반 스킨 같지가 않고 약간 또 에센스여서 스킨만 한 것 같지 않고 너무 좋은데? 이렇게 벨르제이님께 오늘 신조어도 많이 배우고 그러게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 진짜. 그러니까 저희 자주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또 좋은 거 있으면 또 찾아올게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에 신조어를 배웠으니까 네. 신조어로 인사를 한번 신조어로 한번 도전을 해볼까? 야 아까 불수가 뭐였지? 불루소득. 은규 커플과 불사하고 싶다면 알완, 조완, 환영. 싫대는 거부. 댓글로 궁무래. 저희 잘했죠? 잘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정입니다. 20대 피부를 위한 모공 클리어 패드를 이용한 스킨팩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곰돌이 모양의 패드를 귀여워. 양볼 그리고 턱. 곰돌이 네 마리를 붙여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몽글이에요. 자, 떼볼게요. 이걸 써야겠다. 아까입니다. 이게 순면 100% 패드라서 자극 없이 피부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봐요. 이거 보여요? 약간 이렇게 반짝반짝 광택이 있는 피부. 자, 그럼 여러분들도 뷰티 은정이와 함께 20세 피부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우린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